네, 오늘은 꽃보다 향기로운 날들의 저자 김영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공담에서 사랑꽃 농원을 운영하는 사랑꽃 농원 대표입니다. 플로리스트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로 원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꽃을 돌보는 네. 플로리스트가 됐네요. 원래 저희 간호사로 천직으로 할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간호사 생활이 너무 즐겁고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갑자기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 번도 직장을 뭔 일을 했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꽃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지금은 덕분인데, 남편 때문에 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일을 시작해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 분야 20년을 하셨으면 거의 대가잖아요. 어떻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화성봉담에서 사람꽃 농원. 여기는 이제 뭐 꽃을 재배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농원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꽃을 키워서 뭐 납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름만 농원이고 비닐하우스 꽃가게예요.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럼 뭐 제가 일반인들에게 파는 꽃집. 그럼 이제 어떤 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워낙에 농원으로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그 화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사람들이 화초를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업이나 집들이나 아니면 집에다가 둘 것들 이렇게 해서 일반 나무들 많고요. 근데 저는 제가 꽃을 계속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생화를 주로 더 애착이 가죠. 제가 궁금한 게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은 뭐예요? 무조건 장미죠. 장미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개인이 찾을 땐 장미일 수 있지만 이제 뭐 기업의 거리도 많잖아요, 꽃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도 장미를 찾나요? 그건 아니죠. 기업은 대체로 이제 기업 관리하는 업체들 경조사를 챙기거나 그쵸. 아니면 거래처들. 거래처 대표님들 생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꽃을 크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업체들이 이전하고 할때 그때 인사하면서 인사로 보내는 화분이나 축하환, 근조환 이런 것들이 기업은 주가 되고요. 대체로 대부분 다 장미를 생각, 장미 안개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드라마에서 꽃을 이제 유행을 시켜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어느 날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작약꽃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작약이 딱 유행을 하는 거죠. 아, 그 주문이 급증하는군요. 그렇죠. 작약꽃이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쵸. 또 의미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드라마에서 보고, 어딘가에서 누가 준 거를 보고, 이렇게 하고서 많이 이동이 되죠. 그럼 이제 간호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이제 사람꽃 농원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꽃 사업에 이제 뛰어드신 거잖아요. 남편분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 뭐 두려움은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자니까, 아, 나도 좋아할래였어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아, 정말 하기 싫은데 한다니까 도와줘야지. 약간 이런 거였나요? 진짜 그때 저희 애가 어렸어요. 애가 어려서 제가 그 첫째 4살, 갓 태어난 둘째 있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어린이집에 아침에 맡기고, 새벽부터 진짜 깜깜할 때 애들 맡기고, 또그 운전해서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꽃집을 하겠다고 그 중고 사이트에서 그
그 노기슬은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꽃 텐트 있잖아요. 네. 꽃 텐트를 이렇게 치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저희 제가 한 9층 10층 높이의 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 아래에서 그거를 한 여름에 네. 그걸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텐트 치는 게 어려울까요? 뭐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몇 시간째 진짜 아, 그거 네. 그 텐트를 못 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 근데 꽃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네. 텐트조차 잘 못 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가 저 가서 이 텐트 끝을 잡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남편분도 꽃을 몰랐고 그렇죠. 작가님도 모르셨던 상황에서 네. 그럼 갑자기 뭐 꽃시장에 뭐 가능성을 보시고 들어오신 건가요? 뭐예요? 단순히 내가 꽃이 좋아서 해보겠다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죠. 너무 젊고 그게 네. 뭐냐면 저희 남편이 계속 이제 공부만 하고 글 쓰고 아마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책도 쓰고 하는 네. 것들이 딱 멈춰졌을 때 그 아는 지인이 꽃집에서 잠깐 일 좀 도와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가서 며칠 일을 도우니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게 네.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이걸 통해서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 한다기보다는 뭐 조금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만 하면 뭔가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꽃이 주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그쵸. 본인이 그런 부분을 정신적인 것들을 봐서 아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하겠다고 그리고는 그런 중고 텐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와주면서 네. 제가 붙잡아주면 조금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쵸. 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은, 네. 뭐 20년을 잘 버티시긴 했지만,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일단은 이제 마음 먹기까지가 너무 어려웠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한참 유행했던 게, 총각리 야채 가게. 아, 네, 네, 네. 왜냐면 그 시기가 뭐냐면 네. IMF를 맡고서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마침 그 청년이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IMF 시기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한양대 나오고 네. 공부만 해서 네. 그런데 어디도 취업을 그 합격을 해도 이게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총각리 야채 가게가 아마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야채 가게로 성공한 성공 스토리예요. 네. 그거를 읽고서 그래 우리도 한번 뭐 다들 저렇게 하는데 그쵸?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네. 해가지고 이제 모토는 총각리 야채 가게예요. 그러니까 총각리 꽃가게네요. 일종의. 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젊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꽃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물려받았거나 그 농학과를 나오거나 농고 출신이나 네. 아니면 그렇게 그 분야에서 공부를 조금 했던 사람들이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서 꽃집을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 지역에서 기반도 없고 그쵸.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말 그 열정 하나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한 몇 년쯤 되니까 그렇게 뭐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좀 자리를 잡으셨나요? 사실은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뭐 어디 그렇나요? 세상이. 네. 그리고 제가 한 10년 넘게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데 가서도 뭐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짜여진 울타리 안에서 네. 뭐 모든 것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나 혼자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는 잘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시작하니까 그 울타리는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고
나 혼자 딱 무대에 세워져서 일하는 것이 아닌 바닥을 다 하고서 진짜 무대에 쓰는 건 아주 0.1 정도 그런 구조였던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3년, 5년? 네. 도대체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그래도 저는 어쨌든 뭐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강의 들었을 때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일을 투자하면 일이 나와서 이렇게 사선의 곡선을 그쵸. 그릴 거라 생각을 네. 한다.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어느 맞아요. 순간에 쫙 올라가는 네. 이 시점까지 그 긴 시간을 버텨야 된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 나도 그 계속해서 내가 50을 투자하고 하면 뭔가 계속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실제로 이제 그 그래프처럼 이제 한 3년에서 5년에 갑자기 이렇게 되셨나요? 어땠어요? 그럴 줄 알았죠.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시점이 네. 앞으로 오겠죠?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아직 오진 않았지만 네. 그때처럼 완전히 이건 아니고 네. 여기에서 어느 순간 뭐냐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분야에서건 10년은 돼야지 내가 뭘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그 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꽃집을 처음 이제 여셨을 때 그 초창기에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다 무대가 돼 있는 곳에서 일을 잘했던 제가 잘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계약부터 잘못했어요. 왜요? 그때는 교차로를 보고 꽃집을 알아봤거든요. 네. 교차로 보고서 이제 전화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갔어요. 계약을 하려고. 근데 비닐하우스 꽃가게가 이렇게 있는 아니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한쪽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한쪽은 꽃집으로 하려고 이 사람이 교차로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우리 돈도 없는데 상가에서 하느니 이렇게 반쪽을 잘 꾸며서 예쁘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딱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럼? 땅 주인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 이 같이 계약했던 그 여사장이 돈을 들고 다 떠난 후에 그때 알았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죠. 사기 계약에 사기. 와. 그래서 뭐냐면 알고 보니까 네. 제 잘못이죠. 진짜 세상 물정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땅 주인도 아니고 이 하우스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하우스를 빌려서 그 과일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줬고. 그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네요, 일종의. 네. 제3자네, 진짜. 제3자요. 네. 근데 그 제3자 그 사람조차도 저는 아닌 줄 알았더니 동거인이었어요. 그 동거인이 돈을 모두 이 사람 저 사람 빌려가지고, 이렇게 도망친 후였죠. 이야, 계약부터 험난했네요,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해서, 네. 그 허름한 비닐하우스에다가 네. 진짜 좋은 자갈을 바닥에 쫙 깔고요. 네. 철재나 뭐 이런 걸로 예쁘게 꽃을 잘 볼 수 있게끔 막 그런 것들을 설치를 막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비닐하우스 같이 생겼는데 안에 들어보면 너무 예쁘게 그쵸. 이렇게 해놨었죠. 네. 근데 그거 다 초기 투자 비용이잖아요. 네. 다 날렸죠. 아, 그 진짜 주인이 이제 네. 나가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과일 가게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네. 뭐 이 사람도 사기 당한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계약도 잘못하고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세상 물 좀 몰랐죠, 진짜. 아, 그러면 진짜 뭐 가진 돈 다 날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계약하고 시덜투잡이 생각하면 다 날렸을 텐데. 네, 물론 이제 그 트럭은 남았어요. 네. 트럭도 중고로 사긴 했지만 네. 어쨌든
트럭만 남았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트럭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네. 뭐 저기 막 저희 집 주변에 그 허름한 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네. 그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이제 딴 거 하려다가. 어, 딴 거 하려다가. 그게 안 되는군요. 네, 장어집 같은 네.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 그 장소를 저희가 싼 가격에 빚을 내서 네. 마이너스 통장 저희 네. 남편 거 네. 1,000만 원 제 것도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다시 빚을 내서 두 번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제 허름하게. 거기가 지금 이제 하시는 곳인가요? 아니요. 그 이전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진짜 한 10년 정도 돼서 아 이제 정말 잘 털을 닦았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웬만큼 꽃집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요 분담이 지금 막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벌판에 아파트 하나 정도 있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같이 도시가 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개발 붐이 일어나고 봉담이 지금 핫한 곳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땅 주인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것 같은 그쵸. 네, 그런 개발 이익을 좀 얻기 위해서 네.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그렇게 쫓겨나신 거네요. 그쵸. 땅 주인이 하면 아무것도 그쵸, 받을 수가 방법이 없대요. 없죠. 네, 네. 그렇죠.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권리금을 받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어 이게 두 번째 시련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쫓겨 나가라고 통보 받으시고 네. 다시 새 자리들도 불사클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아마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땅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계속 예, 계속 하게 되면 그쵸. 왜냐면 땅에 대한 꽃은 땅에 투자하면 계속해서 땅 힘을 받아서 주변이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예, 꽃이 그냥 그 상한 꽃들을 주변에 심으면 꽃집 주변들이 한 1, 2년 지나면 꽃밭으로 돼요. 되게 멋져져요. 에, 에. 근데 이제 내 땅이면 이거를 계속해서 투자해서 멋지게 되는데 그치. 다른 임대로 하는 것들이어서 그런 고민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주변에 조그만 땅 같은 거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실질적으로 마음만 먹었죠. 근데 이제 그 마음만 먹었던 게 사실은 그때부터 좀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현실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갑자기 예, 불안해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네. 할 것인가 했는데 가장 큰 벽에 부딪혔는데 그 벽을 또 어떻게 잘 넘겨서 지금의 꽃가게로 내 땅을 가지고서 네. 예. 야. 하게 되었어요. 그럼 몇 년 만에 내 땅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꽃집은 13년, 15년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제 땅을 가지고 이게 보니까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다 그 예, 실현이 오니까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조금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면 훨씬 더 20년 할 거를 10년에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꽃을 파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 꽃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상품을 파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좀 일반 내가 그냥 물건을 파는 것과 꽃을 파는 건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꽃에 대해서 많이 너무 사느라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꽃에 대한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 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저도 일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마음의 여유랄까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게 되니까 꽃을 만드는 이 일들이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로 인해서 꽃을 만드는 작업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모양을 달리할 때마다 와 너무 예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지? 네. 뭐 이런 나의 그런 것들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꽃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꽃을 주문을 받을 때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꽃을 어떻게 오늘 결혼 몇 주년인가? 아, 그러니까 어떤 아니면, 일로 꽃을 사는지? 네. 아니면 뭐 아내가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 아내가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분의 그 꽃을 사는 분의 마음을 제가 잠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생각 없다가도 아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뭘 좋아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마 그분의 마음이 이제 꽃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살짝 보고서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작업을 하면서 네. 이제 저도 작업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네. 아니면 또 내가 만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지고 가는 사람도 기쁘고 또 받는 사람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플로리스트로서의 그 철학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하고 네. 사가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받는 사람도 행복하니까 진짜 플로리스트는 행복한 행복을 파는 직업이다. 뭐 이런 그런 생각들 철학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도 초창기에는 이제 내가 플로리스트라고 이제 말을 하기를 굉장히 좀 꺼리쳤다고 네. 책 써셨잖아요. 네. 이 플로리스트라는 그 직업은 뭐 그냥 사전적인 뭐 정의라고 할까요? 꽃을 뭐 그냥 파는 사람인 건가요? 뭐 어떤 정의인가요, 이게? 아, 그래요. 플로리스트 꽃을 파는 사람들 네. 만약에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요즘 꽃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네. 싸게. 네. 농장에서 직접 오는 거. 그런 로컬푸드에서 사는 그 파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농장에서 재배하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는 그렇게 있는 많은 꽃들을 가지고서 선택을 해서 뭔가 그 만드는 거죠. 뭐라고 하죠? 조합? 잘 조합된 거를 상품성 있게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을 플로리스트라고 해요. 네. 그냥 하나씩 길가에서 파는 사람들을 플로리스트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능력 있는 플로리스트하고 능력이 없는 플로리스트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 저도 제가 간호사를 했잖아요. 간호사 하면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큰 병원에서 주사 놓는 거. 네. 그 정도만 딱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간호사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고 교육하는 거 아니면 또 학교나 어디 후배 양성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에 맞게 제가 막 액팅하고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네. 하는 것이 좋은 분들은 그런 일들이 맞고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나서는 게 원치 않는 분들은 글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자기 전문적인 영역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도 제가 보니까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랑 아주 절친인 그 이담 수원의 이담 꽃집이라고 하는 플로리스트는 네. 부케 전문이에요. 오, 부케만 네. 만들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저기 금요일이면 부케 양 쫙 해놓고 예, 다음날 할 것들 하거든요. 부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플로리스트 전문 하시는 분들은 웨딩 장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처럼 그 꽃집에서 일반인들 일반인들 손님들 상대하기도 하고 또 기업만 거래해서 제가 또 기업 거래만도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네. 곳으로 해서 전국에 보내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그 플로리스트들은 이제 뭐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난도의 자격증. 아, 그래요? 그냥 꽃을 몇 번 다뤄봤다고 해서 네. 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지식이 꽃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꽃이 주는 이런 에너지를 얻으려면 사람들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거 이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만 네. 그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면 이거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꽃은 이제 가장 아름답게 조합을 해서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꽃에 대한 생리나 이런 것들 지식적인 것들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그런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상품화해서 누군가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쁘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제작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화해장식 기능사, 네. 화해장식 기사. 아. 네, 국가 자격증이군요. 네, 이게. 국가가 공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자격증을 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뭐 꽃 가게나 그런 꽃집에 뭐 취업이 용이한지 일종의 뭐 소득이라고 할까요? 네. 뭐 내가 뭐 바로 창업을 해서 뭔가 안정적인 소득 얻을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아, 그러게 저는 자격증이 없이 꽃집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하게 됐거든요. 사실 그냥 꽃집을 열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할 때는 그 외국 플로리스트 과정 네.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착된 게 많지는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네.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 꽃집을 내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서 꽃집을 시작하거나 그 아까 말한 웨딩 플래너나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일을 하려면 자격을 가지고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죠. 네. 이게 뭐 제 편견일 수 있는데 플로리스트 하면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아, 네네네. 뭐 실제로도 그런 성비가 좀 여성이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그동안에는 그랬죠. 그런데 우리 뭐 요리사나 백종원이나 네. 요리사나 어떤 분야에서도 그 여자가 많이 했던 부분인데 남성분들이 하면서 굉장히 더 잘 하시고 이런 네. 것들을 보면 플로리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플로리스트 중에 남성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플로리스트가요, 남자들은 남자들의 노가다가 그 건설 현장이죠. 네. 여자들의 노가다는 꽃집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누가 봐도 네. 그렇거든요. 꽃집은 되게 뭐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도요. 네. 네. 여자들이 가장 여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곳이 꽃집이에요. 이제 백조를 생각하면 돼요. 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인데 네. 그 예쁜 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꽃에 대한 일들을 남성이 뛰어들어요. 네.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체력적인 것들이 힘쓰는 게 또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꽃을 잡거나 만들거나 그 해서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남성분들이 하면 정말 더 훨씬 더 잘 하시고 성공하시고 네, 전면에 나서는 그 플로리스트를 되게 만들었고요. 일본에 한번 경연대를 간 적이 있는데 네. 다 남성분이었어요. 무대에 서신 분들이 뭐 10년 차, 20년 차 막 했는데 어쨌든 거기도 여성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회나 나서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남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플로리스트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뭔가 사람들의 그 꽃을 구매하는 뭐 패턴이나 선호하는 종류의 변화 혹시 이런 것도 있나요? 아, 네. 코로나 때는 대부분 다 집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집안에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싸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잠깐 있다가 마를 줄 알았더니 장시간 시간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가정을 꾸미기 시작하더라고요.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왜냐면 집에 예전에는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모든 일들을 다 하잖아요. 방방마다 들어가서 그 컴퓨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식구들이 다 이제 모이는 거실 공간이나 이렇게 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집안을 꾸미면서 꽃 예전에는 집에다가 꽃 꽂아놓으려고 꽃 안 사갔어요. 네. 특별히 아내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그럴 때 그냥 꽃 한 송이 갖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꽃 문화가 바뀌었어요. 생활 속의 꽃 문화. 네. 일상에 있어서 꽃을 많이 사진 않아도 한두 송이를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그 꽃 보려고 식구들이 한번 쫙 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뉴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꽃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꽃값이 떨어지고 막 농가분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요? 일단은 사실은 그 꽃 문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집에서 사는 것들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그게 무슨 수입으로 많이 되겠어요? 자리 잡히진 않은데 네. 그때 코로나 때 농가가 힘들었던 거는 아마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행사가 다 전면 다 비대면으로 가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그 꽃 소비가 많아요. 네. 행사나 이런 거에 꽃이 빠질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인터뷰를 하거나 이럴 때 또 여기 꽃 하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석인데 공식적인 자리에는 꽃들이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무슨 축하의 자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아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플로리스트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좀 그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아, 네. 처음에는 제가 그 고생할 때는 플로리스트 하라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진짜 고생스러우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어떤 분야든 힘든 것들은 다 있잖아요. 쉽게 하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뒷면을 보면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를 읽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과정을 지나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직업적으로 겪고 나서 이제 플로리스트로 저는 플로리스트예요. 이렇게 참 행복하고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네. 고생스럽긴 하죠, 물론. 네, 네. 그렇지만 고생을 지나고 나면 이것만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플로리스트로서 지금 이제 화성이라는 곳에 뭐 아까 표현으로는 이제 어떻게 좀 제일 땅값이 좀 싸고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게 나도 플로리스트 하고 싶지만 나도 지방 가야 되나? 이게 도시에서는 뭐 어떻게 좀 활동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는 텃밭이 그 봉담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누구나 이제 플로리스트를 하려고 어디 그런 데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네.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본이 있으면 네. 진짜 좋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네. 할 수 있지만 자본을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또 꽃집이에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쉽게 했다가 쉽게 네. 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본을 조금 들이고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저희는요 그 짜장면 스티커 네. 돌리듯이 저희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돌렸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 SNS로 네. 충분히 열심히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좋은 매장이나 네. 네, 잘 꾸며놓은 곳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 이제 해외 꽃시장도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네네. 뭐 우리나라의 그 꽃 문화 수준이랄까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플로리스트 작품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뭔가 그런 작품의 수준? 이런 건 어떤가요? 네.
그게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좀 늦잖아요. 네. 서양이나. 그렇죠. 좀 앞서가죠. 예.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 뭘 얘기하니 민주주의나 네, 네. 아니면 그 삶의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 서양이나 유럽이 한 200년 동안에 읽어놓던 거 우리는 몇십 년 동안에 네. 몇십 년 만에 읽었잖아요. 그래서 꽃을 진짜 우리 한국이 늦게 시작을 했어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50년대, 60년대를 지나서 그때부터 꽃을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몇 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네. 세계의 그 탑들로 무슨 대회나 이런 데에 뭐 1등 2등 차지해요. 진짜로 네. 수준이 정말 네. 높아요. 아 이게 이제 저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뭐 들은 게 없지만 그 꽃의 문화 수준이 그 전문가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높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대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과가 나오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을 보고서 계속 배워나가면서 네. 이렇게 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어서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네. 꽃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일본에 있는 꽃시장도 간 적이 있는데 일단 가기 전부터 그 영문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문으로 된 걸 사업자 등록증이 왜 필요한가 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파리의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같으면 양재꽃시장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는요 아예 한쪽을 대규모 단지를 마련해 놓고 버스로 쭉 가야 돼요. 차로 해서 네. 가야 되는 그 하나의 그 도심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일반인들은 가서 꽃을 살 수가 없어요. 네네. 관람을 하는 거야 일반인들은. 편마를 붙이고서 관람료를 내고서 그 경매하거나 꽃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누구나 거기서 그 도매가로 꽃을 살 수가 있어요. 일본이나 파리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봤더니 네. 일반인들도 다 살 수가 있어요. 그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경매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네.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우리 꽃시장 있잖아요. 양재 꽃시장이나 도매가로 꽃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과 도매하는 사람과 그 북적이는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나라 꽃 문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저 같은 소비자나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이제 네. 꽃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도매가로. 그럼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업계 사람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럼 대체 그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네. 게 문제가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 자영업, 꽃집이 자영업이잖아요. 네. 동네 꽃집이 많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제가 20년 됐으니까 그나마 그동안의 고객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돼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시작해서 그 어려움들은 바로 이렇게 자리 잡기가 어려운 게 이 꽃시장의 유통 구조나 이런 것들과 그거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요. 네. 네. 일반인들이 누구나 양재에서 꽃을 살 수 있으면 동네 꽃집에서 사지 않잖아요. 그쵸. 꽃이 필요하면 소매집에서 사야지 도매집에서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돼야지 소매점들이 네. 살아남을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 생태계라고 할까? 꽃시장의 생태계가 이제 무너진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요즘에 보면 이제 꽃을 정기 구독하는 뭐 서비스나 플랫폼들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뭐 이런 플랫폼들의 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 꽃 문화가 진짜 선진국처럼 생활 속의 꽃 문화가 되는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이런 게 뭐 기존의 유통 질서를 뭔가 망가뜨리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나요, 아직은? 기존의 유통구조라는 게 네. 사실은 일반인들이 꽃집에 가서 꽃 사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죠. 네. 그,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한데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아마 생겼겠죠. 그냥 집에서 꽃을 받아보니까 아니면 사업장에서 꽃을 받아보니까 꽃을 살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딱 한번 결정을 하면 매주 꽃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꽃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워지는 게 꽃집이 상생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렇게 꽃을 보면서 좋은 이미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꽃을 선물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이런 정기구조 서비스들은 이제 우리나라 원래 기존의 꽃시장이라는 게 경조사 위주의 뭔가 화한 이런 쪽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개개인의 소비시장으로 침투되는 거라 기존의 그 꽃시장의 질서를 뭐 크게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측면이 강하다. 네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뭐 대형 그 회사에서 하는 꽃배달 서비스보다 정기구독으로 네. 일반 동네 꽃집에서 정기구독을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집 바로 앞에서 내가 정기구독을 하는데 내가 오며 가며 가져갈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거 택배로 받는 것과 직접 동네 꽃집에서 직접 아파트로 배달해 주는 것과 이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기구독을 그 일반인들은 그냥 꽃집에 못 가니까 택배로 받아서 보고 동네에서 그 정기구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문화가 많이 예,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꽃집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이제 보실 것 같은데 꽃집 창업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까요? 현실 조언. 네, 현실 조언 말리고 싶으세요? 네, 어떤 걸 좀 염두에 둬야 좀 실패 덜 할까요? 좀. 아, 저는 사실 꽃집을 시작할 때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운동?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저기 노가 여성 노가다. 아, 네네. 체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 관리 하면서 뭘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그렇고 다 그렇긴 한데 일단 체력 관리와 겸해서 하는 거고 현실 조언? 현실 조언이라면 일단은 하면서 저질 체력이었다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키워지는군요. 키워져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새벽 시장 가야죠. 그쵸. 네. 준비하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조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나한테 투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기술은 내가 어떤 꽃이 있으면 그냥 바로 해서 딱 만들어내거나 뭔가를 하는 것들은 기술이잖아요. 기술은 나한테 계속 이렇게 쌓여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돈이 막 크게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나에게 투자하면서 준비를 하면 반드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것들은 나오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도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제가 트렌드라고 무슨 꽃 전국 꽃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65세의 그분을 처음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가 1년 전에 꽃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 나이에 꽃을 하는 게 너무 늦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됐지만 꽃 배우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랑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네네. 너무 멋지게 살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잘못했나? 어쨌든 연세가 꽤 되셨어요. 근데도 저는 꽃집에서 그 바구니 몇 개 정도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꽃이 남는 것들은 봉사단체에 가서 남는 것들은 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본인이 필요한 비용만 딱 하고서 쉬고 이렇게 하고 이러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나이 들어서도 젊어서도 충분히 자기를 개발하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아, 그 저도 이제 뭐 꽃집을 가서 꽃을 사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꽃집을 가서 뭐 어떤 꽃이 어떻게 달라야 할지 사실 막막하긴 하거든요. 좀 꽃을 잘 사는 방법? 뭐 좀 우리가 뭐 미용실 가면은 뭐 아. 알아서 잘 잘라주세요 이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제일 좋긴 하죠. 네. 언젠가 플로리스한테 그 광고에 나와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이 좋아하는 꽃이 있긴 한데 네. 그 꽃을 사면 좋긴 하죠. 근데 꽃이 오늘의 꽃이 이게 더 신선하고 이게 더 좋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날따라 아, 네. 그날에 오늘 가지고 있는 내가 꽃시장에 가서 어떤 장미를 사려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살려고 하지 않은 꽃이 훨씬 더 신선하고 좋아요. 이게 생물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했던 꽃들보다는 다른 꽃들을 사가져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님도 와서 오늘 꽃 좋은 꽃이 어떤 건지 좋은 꽃들로 조합해서 네. 이렇게 알아서 예쁘게 포장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플로리스트로. 네. 이제 그럼 꽃을 만약 선물 받으신 분들은 아마 기분이 좋은데 이제 꽃을 선물 받으면은. 생화 같은 경우 이제 시들까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이 꽃을 조금이라도 좀 오래 가게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네. 대부분 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는 사람은 네. 꽃을 산 사람들만 사거든요. 네, 받는 그쵸. 사람들만 네. 받고. 네. 근데 이제 받아서 그래도 조금 오래 유지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꽃다발을 받았다. 네.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보통은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한 하루 정도 있어도 괜찮을 정도로 밑에 물주머니를 네. 해줘요. 요즘 플로리스트들은 대체로 다 이걸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물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당장에 꽃병에 꽂지 못한다 하면 물을 조금 부어서 여기를 찰랑이게 네. 두었다가 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일반인들이 받으면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네. 대체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네. 준비를 해요. 그대로 이것만 풀르고 꽃병에 꽂을 수 있게 이제 그대로 해서 신선한 물에다가 네. 꽃병에 꽂으면 되는데 네. 좀 더 오래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하루 정도 이렇게 되면 꽃병에도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네. 네. 세균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빨리 상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유리병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물을 또 신선한 물로 부어주고 부어주고서 이제 물을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루 정도 이렇게 잘려진 곳은 이제 무뎌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위로 한번 잘라주면 좋아요. 가위로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냐? 사선으로 자른다. 네. 그 이렇게 일자로 말고 이렇게 자르는 그렇죠. 네. 이렇게 자르면 네. 물관의 단면적이 그렇죠. 훨씬 넓어지겠죠. 네, 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래서 단면적을 넓혀줘서 물놀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신선하게 오래오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꽃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말라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네.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팁이 있는데 뜨거운 물에 있잖아요. 뜨거운 물에 한번 싹 적셨다가 네. 빼서 이렇게 넣으면 네. 얘가 물관이 확 좀 열려요. 아, 네. 그래서 다시 확 소생이 돼요. 오. 네. 그럼 뭐 팔팔 끓인 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팔팔 끓는 물로 열 처리하는 거죠. 아. 보통 그러면 이제 시든 꽃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와. 근데 막 받았는데 이거 네. 꼭 이렇게 꺾어져서 네, 네. 어떻게 속상해하면서 네. 다 버리지 마시고 대체로 받았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꽃들은 제일 비싸고 좋은 꽃들이에요. 걔네들이 빨리 시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물 처리, 이게 물을 담갔는데도 안 살아났으면 열 처리 한번 하면 훨씬 오래오래 꽃을 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보통은 이게 며칠 정도 가는 거예요? 물 꽃마다 다르겠지만. 꽃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 네. 빨리 시드는 것들은 한 일주일. 네. 통상 일주일 정도는 간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소고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잘 제가 말한 대로만 하면
진짜 한 달도 갈 수. 한 달도 가요? 네. 네. 유지가 돼요. 그쯤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시겠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꽃바구니는 그럼 네. 꽃바구니도 많이 봤잖아요. 네, 네. 이런 거 꽃병에 넣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꽃바구니를 많이 해요. 네. 서양에는 대부분 집집마다 꽃병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꽃다발이 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꽃병이 잘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꽃바구니를 많이 주는데 꽃바구니에는 이제 폼이 있어요. 네. 물을 먹고 있는 폼. 네. 그 폼이 공기 중으로 한 1cm, 2cm는 날아가요. 네. 물이. 네. 그러니까 매일 신선한 물을 이렇게 물 갈아주듯이 한 컵씩 부어주면. 아, 그게 그냥 계속 숲을 네. 먹으면 보니까 아니고 물 넣어줘야 되는군요, 이게. 날아가요. 아. 공기 중에. 아. 얘가 먹는 것보다. 네.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꽃바구니 상태로 또 오래 보고 싶으면 네. 이제 날아가는 부분을 보충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컵씩 매일 네. 부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장례식장에는 이제 뭐 국화나 이런 걸 많이 보내잖아요. 네.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꽃을 보내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일 축하 때 주로 보내는 꽃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개업 뭐 이런 네. 상황별로 좀 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쨌든 장례식장에는 네. 조화가 들어가야죠. 그 조화하면 근조화환을 얘기해요. 네. 국화 가짜 꽃이 아니고 네 맞아요. 가짜 꽃. 아, 왜 네. 생각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네. 그런 근조화환이 가는 게 맞고요. 근조환에도 국화만 하는 건 아니고요. 서양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백합이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좋아했던 꽃들로 네. 장식해서 가기도 해요. 조금 막 화려한 색깔 아니고 차분한 색깔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네. 개업이나 축하는 거의 다 축하 분위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꽃바구니도 좋고 꽃다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꽃 문화는 개업에 우리 집 개업했어요 이렇게 알리는 효과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밖에 크게 리본 걸어서 아 이거 화분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아 여기 개업했구나 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같은 나무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꽃말이 있는 것들 보내면 좋죠. 번영을 번영이나 네. 아니면은 뭐 번창하세요 이런 거 어떤 꽃들이 있을까요? 이 번영 번창을 번영 번창 뭐 이렇게 야자나무나 그런 거 아니면은 개업식이 많이 나가는 게 요즘은 진짜 금전수가 많이 나가요. 금전수 근데 갑자기 금전수 왜 많이 나간 거예요? 말 그대로 금전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너무 돈을 좋아하고 부자 되세요. 뭐 돈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초들은 돈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금전수는 그 밑에 알맹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뿌리가요. 네. 알맹이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면서 거기에서 새순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알맹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겨나는 그게 꼭 돈이 불어나는 것 같은 그렇구나. 그런 걸로 해서 금전수를 많이 보내죠. 그럼 뭐 가장 최근에 좀 떠오르는 뭐 꽃 같은 것도 있나요? 뭐 이전에는 잘 안 찾았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런 꽃의 뭐 수요가 늘어나더라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생활 네 아무거나 뭐 아 네네 글쎄 뭐 어쨌든 제가 책에도 썼는데 마리골드 우리는 메리골드 네 맞아요 메리골드 네. 네. 메리골드는 이제 영화에서 나와서 꽃말이 좋아요. 메리골드가 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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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말 때문에 꽃은 유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다 이런 게 네. 이제 메리골드가 그 봄에 이렇게 봄부터 피기 시작하는데요.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이 펴요. 그리고 막 봄부터 꽃들이 막 이제 화려한 꽃들이 막 이렇게 피다가. 네. 여름에도 이제 장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이제 시들시들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다가요. 이게 주인공들이 다 사라진 후에
이제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아마 길가에 쫙 깔리는 게 메리골드예요. 천수국, 만수국 이런 네.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이제 주인공들이 다 사라진 후에 힘든 과정을 다 겪은 후에 피어나는 꽃이어서 아마 그 꽃말이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반드시 그 멋지게 피어나거든요. 네, 그런 꽃말 때문에 꽃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어쨌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고 나서는 메리골드 꽃을 엄청 많이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뭐 아까도 말한 작약꽃 같은 거. 네. 그리고 튤립. 튤립. 네. 튤립 꽃도 네. 평소에는 졸업식이나 싸게 나가는 그런 네. 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꽃값이 제일 비싸요. 그래요? 튤립이 많이 찾으니까. 네. 이제 이번에 쓰신 책은 이제 뭐 꽃의 얘기가 많긴 하지만 작가님 삶에 대한 사실 얘기인 거잖아요. 그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변하면 좋을까요? 사실을 제가 인생의 벽에 큰 벽에 부딪혀서야 비로소 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이제서 돌아보니 너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분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어찌 보면 산을 오를 때 있잖아요. 앞에 발자국만 보고 가잖아요. 네. 계속 발자국만 보고 가다가 보면 어느새 끝에 가보니까 끝까지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고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요. 강제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꼭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제 독자들이 제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난 후회가 아니라 지금 바로 겪기 전에 미리 바꿔야 된다. 미리 바꿔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쉽진 않잖아요. 쉽진 저도 않죠. 뭐 성장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도 사실 아 그래 참 좋은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치열하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제 상황이 제가 간호사가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 즈음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예고 없이 저희 집 앞에서 눈길로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순간을 119를 제가 부르고 뭐 이게 제가 아픈 상태에서 어떻게 조치도 취하지도 못하고 그런 그 순간들을 제가 그 순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환자들도 많이 봐왔고 그쵸, 네.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 네, 이랬지만 네.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경험한 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이 멈추다. 네. 영화에서 본 시간이 멈춘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그 시간에 멈춰서 삶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시간 속에 멈춰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든 게 저희 아는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모습을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제 표정이 정말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지 나도 모르게 그 사진을 보면서 깨달았죠. 내 내면이 정말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전에 들었던 영상 뭐 성장 성장을 하시잖아요. 네, 성장을 네. 위한 유튜브를 하고 네. 계시는데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일기도 쓰고 네. 화본을 해야 되고 네. 뭐 이러는 것들인데 그래 나도 좀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야겠다. 빨리 벗어나서 행복해져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그 순간을 내가 벗어나고 새롭게 살아야겠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때부터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데 내가 뭘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앉아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고 그런 시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삶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네. 내지는 뭐,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 작가님께서는 삶의 행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저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그랬고 사실 저희 남편이 가기 전에 한 2-3년 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네. 엄마가 돌아가신 게 저는 가슴속에 제일 큰 힘이 사라진 거라 생각해서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짧은 시간에 또 질병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가고 나니까 사람들한테 보는 사람마다 그랬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게 입에 붙었어요.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계속 되뇌이며 생각을 했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 계속해서 이런 슬픔과 힘듦 속에서 나의 그 이상한 표정, 찡그린 표정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삶일까를 고민하는 것 중에 나를 변화시키면서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하루를 살든 며칠을 살더라도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나의 아이들이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져야지만이 저희 아이들도 살아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컸죠. 가장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긍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우울한 삶을 살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이 나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답게 행복하게 살 때 행복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해지고. 그렇죠. 나 때문에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 네. 물론 이제 저는 직업적으로 꽃을 통해서 사람들이 꽃으로 내가 한 것을 보고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서 행복하는 거. 네. 내가 하는 일을 잘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는 우리 아이가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평안해하고 행복해하는 것들이 그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구독자님. 네. 사실 제 책을 보고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봤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뭐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았지.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책 읽기도 좋고. 네. 그러니까 제가 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도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잘 이겨냈지 하면서 자신을 좀 도닥이고 본인을 또 칭찬하고 네. 그러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꽃보다 향기로운 날들의 저자 김영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